안녕하세요. 케이프된 일상 리뷰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두지포크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살라미 제품과 바로 초리조 제품입니다. 자, 두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했으며 공통점은 그냥 먹는 소시지 제품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살라미는 어떤 제품이고 초리조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라미라는 제품은 향미가 강한 이탈리아 드라이 소시지로 저온에서 정말 오랫동안 장시간에 걸쳐 건조를 했다는 제품인데요. 자, 처음에 드시는 분들도 정말 부담없이 맛있게 즐길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초리조 제품은 가장 익숙한 맛의 스페인 드라이 소시지로 맥주와 와인과 어울린 제품이고요. 그리고 초리조는 살라미 제품보다 색감이 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살라미와 초리조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적혀져 있어서 손쉽게 따라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멜론, 치즈, 파스타, 피자,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감칠맛이 더욱더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자, 저는 먼저 이렇게 샐러드를 준비해서 토핑 느낌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즈를 준비해서 살라미와 초리조 위에 이렇게 올렸고 그리고 파스타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맥주와 그리고 와인과 함께 홈파티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고급 안주인 것 같았는데요. 자, 이제 완성된 음식들을 먹으면서 맛은 어떤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먹은 이 초리조의 맛은 향이 강했고요. 그리고 살라미의 맛은 풍미가 좋고 은은했습니다. 자, 두 제품 모두 파스타와 함께 먹기에도 굉장히 좋고 은은한 소시지 특유의 향들이 좋았는데요. 자, 의외로 샐러드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었지만 실제로 샐러드의 부족함을 살라미와 초리조가 채워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담없이 먹기에도 좋은 조합인 것 같았고 간식으로 먹거나 맥주 또는 와인과 먹기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맥주 한 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살라미와 초리조 위에 치즈를 올린 요리를 준비해서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의외로 치즈와 같이 먹어도 정말 풍미가 깊고 굉장히 좋았으며 그리고 고급진 그 안주 느낌으로다가 먹기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맥주와 함께 이렇게 먹기에 정말 좋은 것 같고 살라미와 초리조는 냉장 보관할 수 있어서 좋고 특히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본 두지포크의 살라미와 초리조 제품으로 맥주와 와인 안주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